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70명의 제자들이 기쁨에 충만한 사역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의 근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소망하고 같이 두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사역 보고는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으로 귀신을 추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2명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이 이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보고 속에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가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제자들을 낙담시키려고 하지만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누려야 할 승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바로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 나라의 권능도 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교만한 자는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능력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만 나아가십시오. 매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임금들을 그렇게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해도 제자들은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는 눈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또 식사하면서 그분의 삶을 보고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 우월감에 심취되어 있기보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